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시작하기인 것이 한 10년? 10년하고도 한 2, 3개월 됐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15가지 직업을 했어요. 정말 다양한 일을 했습니다. 제가 뭐한 가지 종류로만 한게 아니라 그중에서 제일 많이 하고 오랫동안 했던 것이 저기 삼풍백화점, 무너진 삼풍백화점에서 제가 백화점 처음 근무하는 걸 시작을 했고, 그걸 통해서 롯데로, 현대로, 갤러리로, 뭐, 이렇게 쭉 백화점에서만 하다가 나중에는 또그 바깥에 로드샵에서 하다가 결국은 내가 자영업을 차려서 또 하다가 또 아프고 또 다른 걸 옮기고 막 이러면서 참 많은 과정을 겪었는데요. 어떤 것 하나도 저는 정말 성공한 것이 없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월급으로 200만 원까지는 버는데 많이 벌어도 한 250, 300까지는 버는데 그거 가지고는 저희가 생활을 못하는 것이 남편 장석윤 총장님 애터미를 처음부터 7만 원 받을 때부터 같이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게 뭣도 모르고 이제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 7만 원 받을 때부터 같이 시작한 저희로서는 정말 힘들었겠죠. 그렇죠. 이제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사업하다가 어려워지고 망하고 또뭐 부도 나고 뭐 복잡했어요. 그런 생활을 살면서 제가 일을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애터미를 그렇게 우리 스폰서가 알아보라고 해보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왜 이걸 다단계를 해야 되는지 정말 이해도 못했고 제품도 저는 해모임밖에 안 먹어본 상태였거든요. 해모임은 제가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여서 건강이, 그러니까 15가지 직업을 하면서 제가 몸을 혹사를 했나 봐요. 그래서 결국은 면역력이 떨어져서 제가 좀 아팠어요. 아픈 게 이제 약간 피가 염증 농도가 좀 심해지고 병원에 갔더니 좀 세균 감염이 된 것처럼 피가 많이 이렇게 좀 오염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죽을 것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걱정은 됐죠. 왜냐면 가장으로서 또 시어머니랑도 저희가 살았고 또딸 둘이 있었지만 딸들도 그때는 그렇게 직업이 학생은 하나였고 하는 직장을 다녔어도 또 그랬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안정되지 않은 생활 속에서 제가 가장으로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도 스폰서가 알아보라고 할때 들리진 않았는데 해모임 먹고 좋아지니까 제가 이거 먹고 좋아진 것을 가지고 소비자로서만 제가 전달을 했더니 그룹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혹시나 하고 가본 세미나에서 전 너무너무 감명이 깊었던 게, 속류사를 처음 가봤는데, 처음 갔을 때한 3천 명이 모였는데, 그거 광경을 보고 놀랬고, 사람의 수준을 보고도 놀랬고, 또 회장님의 강의가 너무너무 처음 간 세미나가 열정적으로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도 놀랬고, 그런데 회장님이 그 진짜 우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지 이런 게막 느껴질 때, 회장님이 진실해 보였고요. 제첫 느낌은. 그리고 나의 마음을 후벼파는 그 문장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희망이 없을 때 희망을 갖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다. 이런 메시지를 그렇게 과정 중에 뭐 6시간을 강의도 중에 그 문장이 어머 나 진짜 희망이 없는데 회장님 강의를 듣고 희망을 한번 느껴볼까? 그럼 희망을 갖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다. 이렇게 하는 이 메시지가 저는 가슴에 와 닿았어요. 그래서 그 문장을 듣고 저녁을 먹고 승급식을 거는데 승급식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쇼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냥 자기네끼리 그냥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쇼를 하는 거다, 저거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 들리지도 않고 뭐 지나가는 그 스토리로 그냥 쳐다만 보고 누가 들어왔나, 뭐 팀장을 하나, 국장을 하나 이랬는데 제일 마지막에 스피치를 하신 분이 여자분이셨어요. 그때 좀 나이가 많아 보여요. 그런데 돈다발 5천만 원을 타는 거예요. 돈다발을. 그것도 리본에 묶여서 100만 원 건을 50개를 묶은 거를 리본에 예쁘게 묶어서. 근데 그 정말 드레스를 입었더라고요. 저는 정말 이게 믿기지 않을 것 쇼지만. 근데 그분이 하시는 그말 속에 3년 됐다고 하시는 거야. 3년. 그런데 5천만 원을 타시면서 뭐 스폰서도 감사하고 파트너도 감사하고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3년 됐는데 5천만 원을 어떻게 타냐고요. 그래서 저는 내 인생에서 5천만 원을 어떻게 타나? 이랬어요. 그랬는데 그 여자분이 저보다 좀 나이가 좀 많아 보였어요. 많아 보이고, 그리고 좀 더벅머리에다가 완전히 막좀 촌스럽게 생겼어. 진짜. 이 사진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김연숙, 지금 임페리얼리즘이신데,
그때 총장 승급식을 한 거예요. 나는 사실 이분이 김현숙인지 이름도 모르고 옆에 분이 회장님인 것 같은데 누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 첫번 세미나에 그 전에 아무 예비적인 그 상식이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김현숙 임페리얼이 그땐 총장 스피치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찍은 사진이 아니고 이 사진은 저는 그때 뭘 모르니까 사진 찍을 겨를도 없었지만 제가 세월이 지나서 이 사진을 제가 구했어요. 그래서 찍었어, 제가. 그 사진을 찍은 거야, 사진을. 어디, 그때 익산인가 어디 갔는데, 센터에 저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찍었어. 그래서 저 사진이 보관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고 나서 그 여자분이, 지금은 이제 김현숙 임페리어지만 그 여자분이 3년 됐다고 하길래 그러면 나도 저희 어부자부라고 비교했을 때 내가 못한 게 뭐가 있을까? 비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이도 제가 젊어 보이고, 또 성격도 제가 좋아 보여. 왜냐? 저는 믿음 생활을 했잖아. 믿음 생활을 하니까 제가 그 많은 세월 속에서 사람들과 부딪혔던 그런 것 속에서 나는 괜찮아. 웬만한 것도 이길 수 있어. 그리고 평상시 15가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것도 또 열심히 할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결정적인 게 있어. 제가요, 그분을 보니까요, 제가 그분보다 조금 이쁜 거예요.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왜안 웃으시지? 어쩌면 그 여자분보다 조금 이쁜 거야. 그러니까 아 됐다. 그럼 성격도 좋고 열심히 할 자신 있고 제가 또한 뭐 모두를 따져도 못할 이유가 없어.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나 그러면 오늘 이후로 결단을 해봐야 되겠다. 결단. 그래서 결단을 하고 어떻게 해요? 3년 안에 나도 5천만 원이라는 걸 타보자. 이렇게 그 자리에서 저는 꿈과 목표와 결의와 결단을 그 자리에서 했어요. 첫번 세미나를 간 거야. 근데 그 세미나장에 우리 스폰서들이 같이 가질 않았어. 왜냐면 우리 스폰서들이 다 돈이 없었어. 그래서 저도 사실 그날 청강을 한 거예요. 3만 원이 없어서 회비를 못 내서 숙박을 못 했어요. 그냥 12시 반까지 듣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근데 우리 스폰서들은 내가 간대니까 가보라고 했지만 같이 따라가줄 생각을 안한 거지. 우리가 그냥 내비키고 거길 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스폰서들도 다 네트워크 처음이고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처음 그 다음날 내가 올라와서 스폰서들한테 얘기해서 나 애터미 하겠다고. 내가 어제 세미나에 가보니까 누군가가 어떤 여자분이 3년 됐는데 5천만 원을 타더라. 나도 오늘부터 3년 안에 5천만 원을 타겠다. 이렇게 얘기를 결론을 내렸어. 그랬더니 우리 스폰서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날부터 지금까지 물인지 불인지 물불 안 가리고 진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어. 그랬더니 배가 고픈지도 모르겠고 뭐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처음에 초창기에 뭘 알겠어요. 애터미가 뭔지, 원자력 연구원이 뭔지, 썬바이오틱이 뭔지, 화장품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뭐이 가격이 비싼 건지, 싼 건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제가 먹어본 해모임. 해모임 하나 먹어보고 한 거예요. 해모임 먹어보고 제가 건강이 좋아졌고, 해보겠다. 제품에 대한 확신이 저한테 있었죠. 3년 안에 5천만 원을요, 아침마다 외쳤고, 저보고 뭐 조회를 하라 그래서 조회를 하는 거예요. 구호를 외치는데 뭐로 외쳤겠어요? 3년 안에 5천만 원, 3년 안에 이것만 외친 거야. 우리는 진짜 매일 조회 시작할 때, 조회 끝날 때, 중간에 세 명만 모여도 또 3년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렇게 외치기 시작한 애터미가요. 처음 시작하는 저도 우리 위에 스폰서도 또 그분을 소개한 그분, 전숙현 총장, 이순 총장, 저 모든 애터미를 처음 하는 네트워크 처음 해보는 이세분다다 지금 결론적으로 로얄 리더스가 됐고요. 로얄 마스터가 됐고요. 지금 다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이게 말이나 됩니까? 네트워크를 처음 해본 교회만 다녔던 이 아줌마들이 이제 다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애터미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된다는, 진짜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해봤지만 이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쉽지는 않았죠. 왜냐면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제 얘기를 좀 해드리면요. 처음부터 열정은 완전히 이제 머리 끝까지 열정은 있는데 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성공의 8단계를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몰랐지만 저는 성공의 8단계는 몰랐어. 하지만
하지만 제가 첫날, 지금 생각해보니까 꿈과 목표, 결의, 결단을 다한 거예요. 3년 안에 5천만 원을 벌겠다. 결의와 결단하면서 그 다음날부터 어떻게 했어요? 모든 걸다 끊고 이것만 집중했잖아. 그러면은 성공의 8단계는 몰랐지만 이두 가지는 했잖아. 2단계까지는 했죠. 근데 제가 보니까 내가 누구한텐가를 전달을 해야 돼. 그런데 출근할 장소도 없어. 그런데 우리 스폰서가 그러는 거야. 다른 센터에 우리가 소속이 되어 있는데 그 센터가 분당에 있다는 거예요. 오리역에 있었어요. 그 센터에 우리가 소속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센터장한테 갔어요. 우리 딱 12시까지만 쓰겠다. 오전에서 9시에서 12시까지만 쓰겠다. 그래서 그렇게 쓰기로 하고 헤어져서 우리가 아침에 모여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를 이제 우리 스폰서님이 해모임도 뭔지 알려주고 원자력 연구원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고 화장품 기술이 6가지가 있다는 거 6종 기술도 알려주고 또 썬바이오틱은 어떤 관계인지 뭐 원자력이 왜 이걸 했는지 이 과정을 다 가르쳐주고 나니까 어머머 이 기가 막힌 회사를 내가 만났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결의결단까지 했잖아요.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한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전달을 해야 되잖아. 누군가한테 전달을 해야 돼. 그런데 누구한테 전달하겠어요? 그러니까 아 보험회사 배운 게 있어. 명단 작성을 하면 되는 거야. 난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그냥 내 스스로가 아 명단 작성을 해야 되겠구나. 대화노트에다가요 그냥 이름을 갖다 쫙 썼어. 이름을 그냥 핸드폰 보고도 쓰고 동네 이름 쓰고 대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 직장 동료 뭐 교회 친구 쫙 적었어. 죽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내가 지하철을 타고 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번에는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분류를 좀 했겠죠. 분류. 그 다음 장에다는 지하철 노선으로 대충 한 거예요. 동네가 대충 어디 안양 사는 건지 인천 사는지 뭐 의정부 사는지 대충 이렇게 하면서 제가 약속을 잡아 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에 10건을 하면요 한달 뒤에 것도 잡아. 일주일 되면 안 되는데 그러면 두 달, 2주, 3주, 한달 뒤까지 잡는 거야. 그냥 쫙 약속을 잡아가면서 하루에 10건을 잡아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실제로 5건밖에 못 해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계속 약적 잡아서 해모임만 전달했어요. 다른 걸 써본 적이 없어서. 그때 그랬더니 내가 하루에 20만 포인트도 해오고 하루에 30만 포인트 해오니까 이 스폰서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김지순이 나타나니까 우리 스폰서들은 다 어떻게 위로 올라가서 자기네 소실적만 가지고 이제 난리가 나는 거지. 내가 이제 양쪽을 하니까. 그래서 1년 이상을 제가 했는데요. 그랬더니 우리 스폰서들이 막 판매사를 가보라는 거예요. 제가 9월에 시작했는데 10월에 판매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달이 딱 되니까 다음 달에 나보고 12월에 팀장을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가야 돼? 말아야 돼? 김은혜 본부장님 어떻게 해? 가야 돼? 말아야 돼? 전 가요. 진짜 갔어요. 갔습니다. 12월 말에 갔어요. 어쨌든 그렇게 요란을 떨고 간 다음 달에 제가 센터장 또 신청을 하게 됩니다. 팀장만 가면 그때는 센터를 할수 있는 그 조건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센터장을 신청을 했어요. 돈이 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딸 직장에 다니는 딸을 병원에서 3천만 원을 빌렸어. 너가 지금 융자를 해와라. 그래서 분당에다가 센터를 차렸습니다. 그 모든 게 스토리가 초창기 저의 스토리예요. 그런데 저는 자신 있었어. 왜냐? 저도 3년 안에 5천만 원벌 자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거를 그거에 맞추니까 모든 게다 가능해. 할수 있어. 팀장 할수 있어. 센터장 할수 있어. 뭐든지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저는 스폰서랑 같이 팀장 갈때 갔고 그런데 1년 반이 지나도록 제가요. 판매사밖에 못하는 거예요. 제가 판매사 갈 때마다 한 430만 포인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름은 그냥 무섭게 질주해 가. 근데 그 다음 기수는 못 가. 판매사를 못 가. 오토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 혼자만 팔아 제꼈으니까. 나 혼자만 팔아 제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쯤 우리 스폰서, 제주도에 계신 스폰서님이 오셨습니다. 센터 분당에 오셨어요. 센터장이니까 센터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그런데 저를 분석 딱 해주시는데 보니까 너무나 혼자만 답한대. 그리고 이 사람들 누군가를 센터에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대신 누군가가 포인트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야. 혼자만 430만 포인트. 우리 스폰서가 좀 도와줬죠. 20만 포인트, 10만 포인트, 몇십만 포인트, 그거 도와주, 70만 포인트 도와준 거야. 내가 430을 했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다음 보름은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 월급에 150만 원. 그러니까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조직을 키워라. 이제 파는 건 그만. 조직을 키워라. 조직을 어떻게 키웁니까? 그랬더니, 그룹을 만들어라. 소비자 그룹을 만들어라. 두 명도 좋고 세 명도 좋으니 그룹을 만들어서 거기다 사람을 붙여서 그게 단지 조직이 되면은 그중에서 그래도 관심 있는 사람을 센터에 붙여라. 센터에 붙이면 된다. 이러면서 이제 됐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진짜 했어요. 그렇게 세명 있는데 내가 찾아가서 내가 그 그룹을 만들어서 거기서 소비자를 그냥 자기네끼리 이렇게 좀 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컴퓨터도 뭐 하나 노트북도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했더니 6개월이 딱 지나니까 두 배가 되는 거야. 150만 원에서 2년 동안 150만 원에서 멈춰서 도대체가 나는 3년 안에 5천만 원을 벌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150에서 멈추더니 안 가. 아, 못 넘어가. 그못 뛰어넘어. 어머, 그러더니요. 그러더니 그걸 딱 6개월을 그렇게 조직을 해서 나보다 다른 사람이 사게끔 만들고 다른 사람이 사게끔 만들고 다른 사람이 사게끔 만들고 6개월 딱 되니까 내가 3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월 수득이 소득이. 오토 판매사는 넘어가더라고. 그리고 오토 판매사에서 조금 더뭐 300만 포인트도 되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달 수입이 300만 원이 되는 거야. 그렇게 6개월을 했더니 그래요. 그랬는데 조금 이따 또 이제 6개월을 더 열심히 또 키웠어. 그래서 그중에서 내가 또 팀장 유지도 하면서 새로운 사람 판매사도 보내면서 막 이렇게 또 조직을 키웠더니 또 6개월이 됐어. 총한 2년 반에서 3년, 2년 반 정도 됐더니 얼마가 됐냐? 500이 되는 거, 500. 그러니까 열심은 기본, 열심은 기본, 거기다가 이제 조직이 만들어지니까 500이 됐어. 그래서 내가 희망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봐요. 사실은 꿈과 목표 결의와 결단까지 다 해서 명단 작성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는 제가 아는 초청까지는 제가 전화를 했으니까 이제 초청을 된 거지만 사업 설명회를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꼴꼴하게 했겠죠. 5분짜리 STP 또 1시간짜리는 못해. 할줄 알아야 하지 1시간짜리를. 배운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경험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애터미를 만났고 내가 경험에 몸이 나아졌고 이 회사를 보니까 이 원자력 연구원이 이렇고 STP는 어떻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가지고 하면 설명을 하니까 한 30분짜리는 되는 거야. 30분짜리를 하면서 혼자 아는 대로 막한 거야. STP를 막 그렇게 했어요. 틀렸거나 맞았거나 그냥 그렇게 했어. 그러면서 내가 혼자 막 했어. 근데요, 내가 150만 원 받을 때또 내가 결의 결단 중에서 뭘 잘했느냐? 제가 자랑을 좀 해야 돼. 결의 결단. 월급이 150만 원 정도 떼었을 때요. 제가 일 시작한 지 2년 좀안 됐을 때예요. 우리 형제가 다섯 형제인데, 언니, 오빠 있고, 저 있고, 그다음에 바로 밑에 동생이 미국에 살아. 미국에 사는 지가 지금 한뭐 40년 됐지만, 그때 당시는 한 30년 좀안 됐을 때고, 또 막내 동생이 슬로박에 살았어요. 그런데 다 형부 환갑쯤 됐을 때, 형제들이 다 한국으로 온 거예요. 미국에서도 하와이로 아니 미국에서도 왔어. 그랬을 때 내가 제주도에 모였어요. 다 제주도에 모이자. 환갑 겸 형제가 모처럼 모였습니다. 모이자 제주도를 갔습니다. 근데 제주도에 갔는데 제주도 갈 돈이 없어. 100만 원이야. 한 집당 100만 원 회비. 그런데다가 또 뭐예요? 3박 4일을 어떻게 쉬냐고 이 애터미 할 때. 내가 결혼식도 안 가고 아무것도 안 갔던 사람인데 3박 4일을 쉰다는 거는 상상이 안 가요. 그래서 내가 진짜 고민을 했더니 언니가 얘, 네 회비는 내가 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100만 원 네가 내줄게. 와. 그래서 이제 간다 그랬어. 그래서 그러면 나는 3박 4일 못 있으니까 2박 3일만 하고 일찍 올라올게요. 이렇게 됐는데 첫날 이제 딱 횟집에 가서 다 이제 먹었죠. 맛있는 게막 진짜 푸짐한 횟집에 갔어요. 가서 이제 뭐 누구는 소주, 맥주, 콜라, 사이다 막 이렇게 막 먹었어. 그런데 모처럼 첫날 다 모였으니까 반갑다고 이제 한마디씩 하지. 그래서 다 일어나서 나 한마디 하는데 나도 일어났지. 내 자리에 내 때가 돼서 딱 일어나서는 뭐라 그랬겠어요. 나 여기 제주도에 지금 엄마까지 11명이 왔는데 내가 요 11명을 내가 5년 뒤에 하와이 크루즈를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빽 질렀어. 그랬더니 이 형제들이 얼떨결에 술 한잔 먹었잖아. 얼떨결에 박수를 막 치는 거야. 박수를.
그런데 김진승 꼬라지를 알거든? 내가 15가지 직업을 했는데 뭐가 성공했냐고. 겨우겨우 먹고 살고 맨날 대학교 등록금이 없어서 애들이 그럴 때마다 언니가 100만 원, 오빠가 뭐 몇백만 원, 또 누가 뭐 우리 교회에서 뭐 선교회비라고 또 내주고 이래서 겨우 연년생 등록금을 낸 꼬라지를 다 알고 있는데 무슨 하와이 크루즈를 5천만 원을 들여서 응? 내가 보내준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믿기는 했겠어. 99.9%는 안 믿었어. 그런데 박수를 친 이유는 한잔 먹었기 때문에 박수를 친 거야. 그런데 제가 그 다음에 또 결혼식에 또 모였을 때 외국에서 이제 오고 대표로 왔을 때 말했어. 나꼭 간다. 4년 뒤에 꼭 하와이 크루즈 간다. 그때 왜 그래요? 내가 3년 안에 5천만 원벌 자신 있었기 때문에 그거 5천만 원내 총장 가면 5천만 원 나오는 거로 내 질른다 이런 게 있었어요. 아 그랬는데 막상 2년이 되도록 150만 원이 못 보니까 속에서 조금은 가슴은 좀 떨리긴 했지만 그래도 맨날 질르는 거야. 한 번씩 막 센터에서 강의할 때마다 내가 비전 강의만 했다 하면 그 얘기 꼭 해. 하와이 크루즈를 가겠습니다 이런 거 아시지? 되질든지 안 될든지 막 질러. 형제들한테 해마다 질렀어. 그런데 이제 300 되고 600쯤 됐을 때 제가 미국을 갑니다. 조카 결혼식이라. 또 그런 아주 중요한 사연이 있어서 미국에 갔는데 그때는 제가 제주도 갈 때는 100만 원이었어 못 갔지만 비행기 싹도 내가 냈고 또 부주도 단단히 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집 대표로 언니랑 제가 미국을 갔어. 남동생한테 얘기했습니다. 야, 너 내가 총무시켜줄게. 네가 다 준비해. 하와이 크루즈 어떻게 가는지 어떻게 가는 준비를 네가 다 해라. 너 총무 그때 누나 진짜가? 이거 너, 누나 거짓말 아니야? 그래서 아니야. 나 진짜 갈수 있어. 그때 제가 600만 원 벌을 때거든요. 2년 남았어. 2년. 5천 아니 5년 누가 2년밖에 안 남았는데도 그렇게 뭔 자신감인지 질렀어. 그런데 또 알았대 동생이 누나 그거 대단히 돈을 많이 쓰는 거래서 그래도 나갈수 있어. 5천만 원벌 거야. 그랬어요. 그래서 어쨌든 2년 뒤가 왔습니다. 동생한테 전화 와서 누나 가려면 내년에 가야 되는데 지금 예약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내 월급일 때 1,000만 원이 겨우 됐을 때 1,200만 원. 리더스클럽 들어가자마자 내 솔직히 닦아놓고 리더스클럽 들어가면 돈 모여져요? 돈 하나도 안 모여져. 다 써야 돼. 생활비도 써야 되고 파트너한테 해야 되고 후원해야 되고 뭐 외국은 또다 나왔잖아. 우리 외국이 나왔으니 어떻게 했겠냐고. 안 모아지는데 어떻게. 그래서 그래도 동생이 전화가 온 거잖아. 미국에서 누나 내년에 갈거 지금 예약을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내가 그러냐? 나는 예약하는 거 생각도 못 했는데 하는 말이. 근데 누나 우리 와이프가 지금 교통사고가 심하게 났는데 도저히 너무 아파서 비행기를 못 타. 지금 주사를 너무 많이 맞아야 되고 도저히 안 되니까 1년만 연기하면 안 될까? 너무 너무 좋잖아 속으로. 그래서 아 그러니 알았어. 그럼 1년 연기하자. 그래서 그 이제 다음에 가기로 했는데 형제들한테 제가 얘기했습니다. 1년 연기합시다. 그런데 제가 갈 때쯤 됐을 때는 수입이 한 1,400만 원, 1,500만 원 됐을 때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5천만 원이 어떻게 모아지겠어? 총장도 안 갔는데 총장 갈줄 알았지. 무슨 총장을 가? 리더스 켜 들어와서 그냥 돈 있는 거 없는 거막 질러가면서 썰 텐데 어쨌든 그런데요 제가 갔습니다. 17년도 9월 말일부터 우리나라에 추석 끼고 국군의 날 끼고 한글날 끼고 모여서 연휴가 13일이야. 13일 이때 아니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한테 그랬어. 갑시다. 다 비행기표 다 예약하세요. 이래서 이제 다 갔다가 제가 총장 가기 전이에요. 총장 가기 전에 제가 5천만 원을 미리미리 500만 원 현금으로 보내야 되는데 카드로 다 가려고 그랬더니 또 계약은 현금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 내 카드를 보냈더니 그 하와이 크루즈는 내 카드, 한국에 있는 카드가 안 돼. 동생 카드로 할 수는 없지 않아서 내가 현금으로 500만 원도 보내고 어떻게 다 모아서 또 500만 원또 보내고 한 1,500만 원 미리 보냈어요. 어? 중간 집살 때왜 그런 거 있잖아. 계약금 플러스 중간 그 금액까지 보냈어. 나머지는 이제 카드만 가져가면 돼. 카드 네개 가져가면 돼. 네개 가져가면 다쓸수 있어. 그래서 제가 하와이 크루즈를 갔다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선지랄 후수습 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5천만 원벌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총장 갈 자신 있었기 때문에 질른 거예요. 제가 갔을 때 제가요 하와이 크루즈 갔는데 그 엄마랑 같이 다 턱시도에 완전히 드레스 다 빌려서 갔어요. 여기서 드레스 다 빌려갔어. 어? 그리고 막 진짜 나이 포멀 드레스 다 어깨 다 나온 거막 이런 거 빌려갖고 남자들 다 저렇게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뒤에서 시간을 많이 걸려서 산책했는데 너 박수 쳐주고 엄마의 모습을 보고 진짜 행복하겠다 이런 사진도 있고 또 하와이 복장 사진도 있어. 하와이를 또그 다음날을 하와이 복장을 입고 찍으래. 하와이 복장을 또다 엄마까지 입었어. 막 진짜 이게 다 사서 입은 거야. 그 자리에서 엄마 거는 여기서 가져간 거지만. 그래서 또 이렇게 입었고 이거는 또 이제 배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아유 내가 과감해 옷도 이쁘게도 입었어 진짜 우리 장석인 총장이 봐요 아침에 이거 이 어깨를 다 드러낸 이 포멀 드레스 입을 수 있습니다 거기 가면요 나는 날씬한 거야 가면 다 뚱뚱해 외국 사람들은 하와이 크루즈 갔다 올때 가서요 추석되니까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저를 끌어안아 주시면서 아빠가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하지만 아빠는 천국에 가셨고, 너 진짜 진순아 너무 수고했다. 그동안 너무 애썼다. 그러면서 안아주시면서 이 자리가 천국 예배처럼 추석 예배를 천국과 같다. 이러면서 이제 엄마가 칭찬을 해주셨어요. 사실은 엄마가 치아를 하려고 돈을 50만 원, 100만 원 모아둔 것까지 엄마가 내가 이제 얼굴을 내가 가서 막 고자질은 안 했어도 엄마가 힘든 거 뻔히 아니까 이게 집어주는 거야. 야, 내가 50만 원 있다. 너 갖다 써라. 이렇게. 응? 너 100만 원 모아놨으니 네 갖다 써. 맨날 우리 엄마는 이제 그랬어. 나한테. 그러니까 나도 엄마한테 뭔가 보답을 해주고 싶었고 애들 등록금 할 때마다 형제가 다 도와줬으니 어떻게 했겠어요. 옷을 사줘도 그렇고 내가 맛있는 걸 한번 사준다고 될 일이 아닌 거야. 내가 총장만 가봐라. 내가 총장만 가봐라. 다 한다 그랬는데 총장 가기 전이니까 어떻게? 내가 하와이 크루즈라는 무지무지 귀한 하나의 추억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저는 150만 원 됐을 때 결의와 결단 중에 저는 꿈과 목표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으니까 저는 힘들었지만 그걸 하면서 이겨낸 거예요. 사실 이 자리까지 오면서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뭐 육해공군, 걸프전까지 다 알고 지하, 공중전 이런 거다 했어. 다 하고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쉬우지 않아. 그런데 저는 여기까지 왔을 때이 모든 것이 저의 노력이 없이는 절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꼴저꼴별 꼴도 다 보고 어쨌든 이런 거다 보는데 저의 실수는 뭐였냐? 저의 실수가 한 가지였습니다. 후속 관리가 완전 제로야. 왜냐하면 판매만 할줄 알았지 후속 관리가 제로인 거야. 후속 관리가 뭐예요? 내가 세미나 파트너를 앉혀놓고 어땠는지 들어봐야 되고 제품을 줘보고선 어땠는지도 좀 들어봐야 되고 써본 건 어땠는지 이런 걸 하나도 들어보질 않은 거야. 그 소비자들이 컴플레인을 나한테는 못하고 그냥 써보고 땡땡 그냥 거기서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소개 이거를 못했어. 소개받을 생각도 안한 거야. 나 혼자만 팔아 제낀 거예요. 그리고 물건에 대해서 컨펌을 안 했어.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한달 정도, 두달 정도 지나서 그거 어떻게 애터미 제품 잘 써봤어요? 화장품 어때?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 나이 제품 안 써. 그래서 왜안 써요? 그 좋은 걸? 그랬더니 썼더니 뾰루지가 났어. 이러는 거예요. 뾰루지 날수 있잖아요. 뾰루지가 지금 나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아, 그 너무 영양 과다니까 좀 치웠다가 바르세요라든가. 따끔거리다 그러면 그 따끔거리는 거 그럴 수 있어요. 그 건조한 거가 제품이 들어갔기 때문에 따가울 수 있어. 이렇게 후속 관리를 했었어야 되는 거고. 또 세미나에 앉혔으면 세미나 앉은 거에 대한 또 후속 관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안 하고 완전히 팔기 혼자만 팔아 찍힌 거. 제가요, 1년 동안에 300명을 달았어요. 300명을 달아서 회원을 달았어. 아는 사람도 많았어. 아, 그랬는데 세상이 그걸 후속 관리 안 했으니까 1년 딱 지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전화기 뜬걸 알고요. 전화기에다가 뭘 사기 시작한 거야. 내가 다 사. 전화기 들은 거. 누구, 그 사람 뭐 사라 그랬어야 되잖아. 다 내가 사. 이렇게 혼자 모든 걸다 그래그를 혼자만 했더니 이렇게 무식하게. 그런데 그렇게 후속 관리가 못했으니까 조직이 커질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는 생각을 하면 성공의 8단계 몰라도 간다. 하려고 하는 꿈과 목표만 있으면 할수 있어요. 꿈과 목표만 있으면 할수 있는 거고요. 자기가 그것도 알아서 하는 거예요. 진짜 리더십이 있으면 돼. 리더십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리더십이라고 말할 것도 없지만 처음에 세미나 아니 센터를 아메센터에 갔는데 제가 그 우리 스폰서들보다 일찍 가서 30분을 그래서 내가 청소해 놓고 아메센터지만 제일 밑에 자락이지만 혼자 청소해 놓고 혼자 커피물 들여 놓고 내가 커피 한잔 마시고 있고 또다그물 끓여 놓고 막 혼자 아메센터면 다 뒤져 가지고 청소해 놓고 한 거예요. 그게 내가 리더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나는 그렇게 내가 그렇게 하는 거야. 누구 센터가 아니야. 내 센터야. 내 조직이야. 내가 일할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누구는 그래요. 그렇게 남의 센터를 자기 센터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 센터임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해. 시켜도 안 해. 입이 이렇게 나와. 대빨이 나와. 그런 사람도 있어. 근데 뭐든지 이거는 리더십이야. 여러분들의 그꿈 있잖아요. 꿈. 여러분들의 꿈은 절대 뺏기지 마세요. 내가 이제 그게 뭐냐면 내 꿈을 누구한테 뺏기지 마세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거야. 오늘의 이 모든 것이요. 내 꿈이 당신의 꿈은 누구에도 뺏기지 마세요. 근데 이걸 강조하고 싶어. 나는 내 목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야. 좀 뒤처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있어요. 팀장 갔는데 판매사 가고 판매사 못갈 때도 있었지. 그리고 또 극장 가니까 또 팀장 갈 때도 있고 판매사 갈 때, 올라갔다 내려갈 때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 그 나의 5천만 원을 향해서. 나는 그게 매월 5천만 원이 사실은 아니었고 총장 스피치에 5천만 원 받는 그거가 목표였기 때문에 그걸 향해서 나는 간 거였어요. 왜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몰랐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겠죠. 처음에는. 그래서 저는 무조건 그 5천만 원 돈다발 받을 생각에 저는 그게 목표가 됐고 그런데 못한 거는 후속 관리였지만 어쨌든 모든 게 리더십과 꿈과 목표만 있으면 이건 할수 있어. 어떻게든지 할수 있어요. 하는 거예요. 지금 솔직히 여러분들 난 여러분들의 수준도 모르고 여러분들의 상황을 몰라. 1년 된 사람인지 3년 된 사람인지 5년 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리더십이 없는 조직은요. 어려워요. 더군다나 제가 불평불만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스폰서들이 하는 게 뭐든지 미워. 우리 위에 스폰서와 우리 밑에 파트너까지 5명 정도가요. 맨날 치지고 볶고 싸우고 맨날 그걸 뭐 화합이 안 돼, 화합이 안 돼. 징글징글했어, 진짜. 그때 한 3년 징글징글했어, 3년을. 그러니 그 조직이 크겠습니까? 조직은요, 징글징글하게 싸우는 그룹은 절대 안 큽니다. 내가 강조하잖아. 절대 트러블이 있고 불만, 불평, 이런 거 있는 조직은 클 수가 없어. 더군다나 지금 저희가 여기까지 왔을 때는 절대 화합하는 조직, 한 힘을 합하는 조직. 이거는요, 혼자 팀장 갈 수가 없잖아요. 4명이 판매사가 있어야 팀장 가잖아요. 그런데 국장은 12명의 판매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본부장은 36명의 판매사가 있어야 돼. 그러면 총장은 108명의 판매사가 있어야 돼. 그런데 어떻게 혼자 하냐고. 그러니까 이 조직은 같이 연합하고, 그다음에 전략을 세우고, 자기네끼리 작전을 짜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는 이 일을 철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맨날 지지고 묻고 싸우고 자기들끼리 말하거든. 이렇게 싶고 저렇게 싶고 막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저도 그 스폰서한테 싫은 이유가 뭐냐. 파트너들이 나한테 막왜 그렇게 하냐고 하면 들이대니까 나도 또 스폰서한테 들이대. 이러니까 3년을 헤매는데 조직이 마이너스야. 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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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였어. 근데 지금은 철이 들었잖아요. 철도 들고 이해도 되고 또 내가 그 입장이 되고, 어느 날 내가 또 깨달은 게 뭐냐면, 일본 파트너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 포인트를 다 내가 먹고 있어요. 우리 스폰서한테 내가 내 포인트를 왜다 먹냐, 이렇게 막 들이댄 적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모르니까 들이댔는데, 일본에서 그렇게 진짜 몸 바쳐서 뛰는 그 이빨이 다 나가도록, 막 풍치가 오도록 뛰는 잠못 자서, 막 이런 파트너의 모든 포인트를 김진순이 먹고 있더라. 이거는 애터민 그럴 수밖에 없는 마케팅 그 조직, 저거 플랜이잖아요. 어쨌든 파트너가 다 나한테 오잖아. 그걸 몰랐다, 나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철이 들었을 때는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지금은요, 너무너무 다잘 지냅니다. 우리는요, 지지고 볶은 건 3년이고, 그리고 회복되는 데까지 또 2년이 걸렸고, 그래서 저희가 약간 늦었어요, 사실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했으면요, 진작에 어떻게든지 뭐가 됐지.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제 하려고 하는 것 중에 꿈과 목표와 결의와 결단 최고 중요하고 명단 작성부터는 내가 하는 거지만 그두 단계까지만 그것만 해놓으면 다 돼.
여러분들 그두 단계만 해놓으면 끝이야. 거기서 90%를 하시는 거야, 90%. 나머지 명단 작성을 못하든지, 또 무슨 뭐 후속 관리를 좀 못하든지 다할수 있어. 또 복제를 잘해야 되죠. 복제는 이제 기가 막힌 거죠. 복제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파트너가 복제를 하더라고요. 내가 조금 약간 이상한 짓 하면 똑같이 복제해. 자기네끼리 또 싸우고 있고, 또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 우리 파트너 똑같이 말 못하고 있고, 그래. 그냥 복제도 잘해야 되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시스템을 우리 회사에서는요, 봐봐요, 여러분들. 시스템 엄청 기가 막히게. 기가 막히게 시스템을 다 만들어놔. 이번에 또 ABR까지 만들어줬네. 소비자 만드는 거, 소비자만 만들어라. 그러면은 사업자 다 만들어주겠다. ABR을 또 매주 해준다잖아. 그러니, 원데이, 또, 굿모닝 애터미, 석세스 세미나, 또, 줌 하는 거, 뭐, 기가 막혀. 솔직히, 굿모닝하고 목요 원데이 하는 거, 그것만 잘 들으면요, 파트너 다 성공할 수 있어. 거기다 석세스. 인제 근데다 김은혜 본부장 내는 보니까 뭐 어느 정도 오프라인 플러스 온라인을 다 겸하시는 것 같은데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잘하시는데. 근데 저는 이 사업을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공무원은 30년 해서 250만 원 받아, 연금. 근데 우리는 30년에서 250만 원 받는 사업이 아니고 3년에서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버는 거예요. 3년에서 300만 원은 기본으로 벌고 거기서 좀 잘하는 사람 500도 벌고 또 3년에서 나 같은 경우는 3년 반 되니까 내가 리더스크랩에 들어갔거든요. 한 870만 원. 그리고 제가 7년 됐을 때 로열 리더스에 들어간 거예요. 7년 됐을 때. 결코 빨리 한 거는 중간에 그거 싸우느냐고 좀 늦은 거야. 어? 그거가 없었다면 좀더 빨리 됐겠죠. 그렇게 됐고 그 대신 이거는요. 열정도 있어야 되지만요. 대가지불을 꼭 해야 되고요. 나같이 간절함이 없으면 안 돼. 우리는요, 간절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파트너 중에서요, 간절함이 없어. 그러면 이 사업 안 돼. 근데 돈이 없다고 간절하지 않고요. 절대 간절함은요,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있는 사람이 더 시스템 사업을 더 소득을 원해요. 돈 있는 사람이 더 그래. 시스템 소득이라는 거는 내가 일안 해도 경제적인 자유, 시간의 자유, 완전 진짜 럭셔리한 그 우리 로열의 그런 꿈을 갖고 사는 거잖아요. 절대 근간에 여러분들은 이 간절함은요,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해야 됩니다. 저는 없었을 때 했지만 요새는 돈 있는 사람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간절함을 가지고 하되 우리는 여기다 또 도구를 만났으니까 너무너무 시스템, 도구 다 만났으니까 운만 따르면 돼. 운은요, 어떻게 해요? 우리 이성윤 박사님이 말한 거 있어요. 세렌디피티. 그렇죠. 운은 내가 열심히 했을 때 따라오는 거야. 행운이 따로 나 가만히 있으면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당신들의 꿈을 절대 빼앗기지 말고 어쨌든 그것을 빼앗긴다 생각하면 못해 이거. 이 사업은 못합니다. 그냥 지금에 멈추는 게 나아. 우리 파트너들도 지금 보면은 뭐 근데 확실히 리더감이 잘합니다.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잘해요. 왜냐면 조직을 끌고 가려니까 리더십이 있어야 돼. 너무 따라만 갈려지 마시고 여러분들 좀 리더십을 발휘도 하고 개발도 하고 또 이걸 정말 공부도 하고 또 이제 뭘 알아야 또 끌고 나가니까 공부를 기본으로 하고 제품 공부고 마케팅이고 사업 설명회도 하고 훈련을 해서 리더십을 좀 만들어서 어딜 가나 내가 사업 설명을 할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초보들은 사실 스폰서가 다 해주기를 원하는데 언제까지냐고, 언제까지. 다 내가 리더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리더가 된다는 건요, 많이 배우고요. 책도 좀 읽고, 아, 내가 이렇게 고쳐가면서 하면 돼요. 처음부터 리더가 잘될 수는 없어. 다 고쳐서 할수 있습니다. 꿈꾸는 대로, 말하는 대로, 믿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을, 저는 그걸 참 많이 외쳐. 왜냐면 진짜 그래. 꿈꾸는 대로요. 그래서 인생 시나리오 쓰라는 거잖아요. 인생 시나리오 그것도 구체적으로 쓰라는 거야. 저는 인생 시나리오 쓸 때마다 목표, 꿈과 목표에 그 하와이 크루즈 가는 거요. 날마다 썼고 선포했고 붙여놨고 막 그랬습니다. 꿈꾸는 대로. 그다음에 저는 5년 안에 그 5천만 원 타려고도 생각했지만 5년 되면 안 되고 7년 때 됐습니다. 7년. 7년에 됐지만 어쨌든 7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어쨌든 됐잖아. 됐다. 만약에 그거 꿈안 꿨으면 됐겠어요? 그런 것처럼 꿈꾸는 대로 말 입에서 절대
절대 부정, 불평, 불만하지 마십시오. 그래봤자 자기 죽고 파트너 죽고 스폰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불평, 불만하지 말고 말하는 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안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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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말하는 대로 되고 믿는 대로 됩니다. 미래 5차원적인, 4차원적인 꿈을 가지고 끌어다가 당겨서 하십시오. 우리 회장님은 있죠? 믿는 4차원의 세계에서 끌어당겨서 내가 평면적이 아니고 입체가 아니고 거기서 시간을 초월한 그 내가 5년 뒤에 어떻게 할지를 그 꿈꾸는 지금의 그 꿈꾸는 대로 됐는다 믿는 대로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는 이번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